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2100포인트 회복에 앞서서 조금 진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LG경제연구원의 배민건 연구위원님, 그리고 2부에서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셔서 국내외 상황 살펴보고 투자 전략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부에 먼저 LG경제연구원 배민건 연구위원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또 아침 시간, 바쁘신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한번 우리 토론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보시다시피 뭐 요즘 한 며칠 뭐 미국도 우리도 잘 달렸습니다만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에 한번 주제로 잡은 것들은 그닥 이렇게 밝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먼저 지난 9일이었죠. 윤종훈 경제수석이 이제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 하는 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이제 경제수석이 우리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겠다고 나왔던 것이고, 또 언론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경기 하방을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안습이라는 그런 좀 단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사실 뭐 이게 정치와 경제는 분리된 것은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지만 한사포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동안 강변을 했던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일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 붙여져 있는 단서가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한다. 이제 물론 미세먼지 부분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은 역시 거기에도 지금 나쁘다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이제 나빠질 거니까 이런 걸 단서를 깔고 있는데 어느덧 그 경제수석에서 바닥을 다진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느닷없는 표현이죠. 그동안에 내려오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사실은 윤종훈 수석께서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국내 뭐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한 40-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그 자료 보여주시면서 우리 경제가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경기 판단에 있어서 어쨌든 뭐 좀 안 좋다라는 상황은 좀 인정을 뭐 이제 와서 뭐 뒷리듬감이 있습니다만은 하셨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뭐 그걸 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계속 그 진통을 겪고 있는 추경이죠. 미세먼지, 민생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걸고 있는데 이런 통과와 실행을 좀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총대를 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경제수석께서 보시는 또 현 정부가 보는 이 타개 방안은 추경밖에 없었나요? 뭐 내놓은 다른 대응 방안은 없었나요? 뭐 그렇습니다. 그 뭐 KDI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재부에서 내놓는 자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1분기가 GDP 마이너스 그랬죠. 속보치 마이너스 0.3. 이번에 수정치 잠정치 마이너스 0.4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0.1%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2분기에는 어떻게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기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분기에 재정이 집행된 것이 그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좀 덜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분기, 3분기로 이연되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기존의 재정 그리고 추경 사실 지금 2분기 투입이 좀 물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분기 정도 돼서 추경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뭐 그런 것도 효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단서가 해외 경제, 그러니까 주요국 경기에 완만한 그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최근에 좀 나빠진 사실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렇죠. 선택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보복을 받게 되는 그런 네. 입장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이브하게 경기가 뭐 주요국 해외 경기가 수요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수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좀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예. 네. 뭐 일단 뭐 재정은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그러면 제가 수치를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윤수석께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지난 6월 6일 한국은행이 기존 2010년도에서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변경해서 국민 개정을 개편했다. 그렇게 해서 작년 명목 GDP가 이제 1782조 원에서 1893조 원, 한 111조 원 늘면서 뭐 근데 국가 채무는 그대로니까 680조 7천억. 네, 국가 채무를 명목 GDP로 나눈 이 국가 채무 비율이 뭐 38.2%에서 35.9%로 한 2.3%포인트 하락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 국민 개정을 개편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준연도 개편이죠. 기준연도 그러니까, 개편. 예. 국민 개정 우리가 성장률 따지는 거 실질 성장률 많이 네, 네. 따지고요. 처음에 그 기업들이라든지 가계 기업에 대해서 지출 조사 GDP를 조사할 때도 물량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물량으로. 그래서 다시 시장 가격을 적용하는데 음흠. 그 시장 가격을 가중치라든지 경제 어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2010년을 기준으로 했던 그 구성에서 2015년 기준의 구성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사실 그게 엄청 크게 바뀌겠냐라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만은 뭐 공유 경제라든지 또 IT 쪽에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비중이 좀 늘어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중치가 좀 바뀌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GDP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뭐 실적 조사들이 있습니다. GDP 외에도 5년마다 하는 경제 총조사도 있고요. 또 산업연관표도 이제 실적 기준의 산업연관표 따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GDP가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국민소득 1인당 GNI 달러 표시 GNI가 3만 불 돌파한 시점 저희 2018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지금까지 발표했는데 요 조사 결과를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기구에 다 보고를 합니다. 네, 이제. 네. 그러면 2017년으로 또 한 해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뭐 도대체 뭐가 바뀐 거냐라고 하시면 뭐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뭐 나온 자료 보더라도 디지털 공유 경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좀 집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존재했는데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GDP라고 하는 어떤 개념 속으로 끌고 들어왔다 약 한 2천억 원 정도 부가가치가 된다라고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과거에 2010년 기준 개편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투자라는 항목이 이제 새로 생겨서 또 이렇게 GDP의 외연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경제 외연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재정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최근 한번 뭐 최근에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게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느냐 마느냐 하더니만 어쨌거나 이러는 바람에 뚝 떨어져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지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다 뭐 경제학을 뭐 대학에서 배우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가끔씩 나이가 들수록 회의가 드는 게 이것을 우리 공부하는 이거 진짜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영국하고 이탈리아가 하도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네. 매춘 산업하고 마약 산업 쪽에도 GDP에 넣겠다 이런 기사를 네. 보고 네, 야 이놈의 참 우리가 늘 지표라고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예. 얼마나 이 자기적이냐 하는 느낌. 뭐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 면이 있었죠. 뭐 화폐 개혁 같은 거 하게 되면 네. ATM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설비 투자 늘어나는 거죠. 설비 투자 늘어나는구나. 예. 뭐 실제로 지난 2000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5만 원권 쓰기 시작하면서 네. 한번 1개 분기밖에 영향을 못 줍니다만 설비 투자 증가율 높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실생활에 진짜 늘어나는 부가가치가 없음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경상수지 얘기 좀 해보시죠. 6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네. 딱 7년 만이더라고요. 예. 2012년에 그때만 한 1억 불 남짓이었는데 자 일단 뭐 정부에서도 그러고 한은도 그러고 뭐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뭐
LG나 또 LG 연구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시는 이 경상수지 흐름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예, 뭐 올해 다시 흑자로 돌아서겠죠. 돌아서겠죠. 그렇죠? 예, 뭐 어지간하면. 예, 네. 그러면 뭐 끝나느냐 꼭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대로 2015년, 16년, 15년 이럴 때가 흑자 폭이 대체로 좀 공고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18년, 19년으로 오면서는 이게 연도 초에 보통 경상수지의 어떤 계절성 연초가 좀 흑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줄고 예. 그런 경향인데 그런 것들의 공백이 조금 더 크고 막대가 좀 낮은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결과지만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장기 추세의 전환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몇 가지 논거는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해외에 더 많이 늘어나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서 수출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많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우리 서비스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오랫동안 해온 얘기입니다만은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모습 이런 건데 최근에는 이제 뭐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그동안에 사실 2015년 16년 그림에서 이렇게 뭐 두터운 그림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도 그렇고 세계화 글로벌화 또 중국 경제 부상하는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세계 교역이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입었던 나라가 중국이고 한국이고 뭐 또 대만도 일부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무역 분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제 싸운다는 거죠. 그 중국이 일정 부분 수세에 몰리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라면 그렇다면은 뭐 중국이 그만큼 경기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같이 이제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그래서 수출, 뭐 세계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후퇴할 것이고 그게 기업 따로 또 국가 따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또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멕시코로 옮겼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런 걸로 대응을 하는데 어쨌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약화가 되는 당장은 좀 빨간 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 아닌가라는 것이고. 네. 무역 갈등의 장기화를 얘기한다면 경상수지도 일단은 좀 많이 약화된다라는 것인데 뭐 적자 반전 이걸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흑자의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것이 이제 GDP 대비 한 1, 2% 정도로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추세적인 어떤 우하향의 그 추세가 보이네요. 확연하게. 뭐 어느 정도는 좀 예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배우님께서도 이렇게 평소 환율 관심이 많으신데 많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시고 뭐 데이터를 넣어보시기도 했겠지만 이 경상수지가 보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느 나라 환율이든 간에 경상수지가 결정적이던데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장기적인 보면 그렇다는 관점에서. 것이죠. 예, 그런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소장님 많이 이제 소개해 주신 부분들 시장에서 어떤 수급 상황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강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더 지배적인 힘을 보일 때는 또 많지만 저희가 한 어떤 시야를 한 1, 2개 분기 이상으로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대체로 경상수지를 뭐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지난 4월에 그럼 왜 그렇게 환율이 뛰었나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에서 뛰었나 하면 사실 꼭 그런 건 아닌가고 물론 뭐 그때 다양한 얘기도 있었죠. 배당금 이게 많아서 시장이 좀 타이트해졌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결국 비슷한 생각 그렇게 해서 시장이 타이트해진 영향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 측면이 있지만 어떤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뭐 불황형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라고 하는 것이 공고하게 있으면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뭐 세계 경제 굉장히 요철이 많았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좀 돌아서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화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고 교역에서 많이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세계 경제가 가는 가장 선두에 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뭐 꼭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큰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1분기 그때 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서 좀 환기시키는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그렇죠. 한번 증시 쪽으로 한번 넘어와 가지고 뭐 작년 4분기에 워낙에 뭐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다가 이제 해 바뀌고 나서 일단 뭐 1월 초부터 연준이 이렇게 스탠스를 확 바꾸니까 이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우선 우리 장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상반기에 그럭저럭 상승률을 세계 증시 상승률을 보면 요즘 같은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금리 뭐 아니면은 제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높아봐야 뭐 2%대 이런 금리 상황 하에서 뭐 다들 나름대로 한 두 자릿수 상승률을 했거나 한 8%대의 상승률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여기서 뭐 멕시코는 대충 쇼로 끝났다 치더라도 중국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6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반기 장을 갖다가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전망해 보신다면. 뭐 미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제 실행 또 그것이 이제 좀 더 FOMC를 통해서 보여지는 단계 이런 네, 것들 네. 이제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던가요? 하여튼 그렇죠. 열리면 예. 점도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장기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아마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 그 이후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포석 멍석을 까는 그런 단계가 이제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시장은 워낙 빠르니까 네.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아주 압축적으로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억하건대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많았고 그런데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로 바뀌면서 시장이 온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최근에는 다시 인하 쪽으로 한술 예. 더 뜨면서 시장에 한번 온기가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역 분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출정식 대선 출정식 이런 거 해야 될 겁니다. 18일로 아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전에 이미 뭐 샌더스나 이런 분들 먼저 했고 예. 예. 트럼프 해야 되는데 뭐 좀 손에 쥐는 거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멕시코 거는 일단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일단락 하신 거 아니 한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 부품이나 여기 이런 어떤 뭐 그런 제품에 어느 정도 중국산이 들어 있어야 이걸 중국산으로 인정하고 혹은 멕시코 원산지로 인정해 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축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부품이 얼마라고 해서 생각인데 아니야 거기 중국산이 훨씬 더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부품이나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 때 자동차 부품을 예로 들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원재료라든지 또 더 작은 부품들 사이 안에 중국산이나 이게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멕시코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산이 되는 것이고 이게 중국산이 적어야 이제 멕시코산으로 인정해줄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뭐 70%, 75% 이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뭐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근데 그러면서 멕시코는 이제 좀 어쨌든 일단락하는 듯한 형국은 사실 저희는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로 오히려 읽힙니다. 지금으로부터 해서 G20 정상회의 이제 이달 말까지 해서 네. 상당히 좀 뭐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계감이라고 그런 것들 고조될 텐데 와 이거 뭐라고 이렇게 탁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산업계의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불거져 나오는 것 같고 시진핑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기반 이런 것도 과연 그게 마냥 갈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진핑 현재 G20이 안 오겠다라고 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까지 갔습니다. 뉴스 흐름이 거기까지 G20이 안 온다. 그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안 오면 진짜 심각해진다라고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고 그래서 G20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입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친구라면서 친구 얼굴이라도 보러 가야지 그걸.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뭐 변수로 남았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당장은 국제사회든 압박 이런 것도 좀 크지 않나 그렇다면은 예. 작더라도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글로벌 증시 얘기입니다. 어닝 부분 이게 뭐 기본인데. 실적 괜찮을까요? 뭐 과거 저희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진 않고 글로벌 뭐 포춘 3, 뭐 글로벌 2000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네네. 유가나 임금 같은 비용 측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이 분명히 좀 둔화되더라도 어닝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다만 증시가 이제 더 이렇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닝의 증가, EPS 증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 사실 그렇게는 매출 쪽에서 좀 닫혀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 기업들이 가격으로 이렇게 좀 더 고급화하고 트레이딩 업하기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라고 보니까 뭐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비용 측면이 괜찮아서 그래도 어닝 어떤 이익률 같은 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측면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테크 업종들 쪽에서 뭐 그쪽은 사실 미래에 대한 더 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대에는 좀 많이 조정이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 테크 자이언츠 기업들도 사실 신기술로, 그러니까 첨단 기술 개발한 걸로 어닝을 낸다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업종에서 이제 어닝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서 신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아마존, 구글 같은 곳은 뭐 기존에 하고 있는 광고 또 책도 팔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보다 소규모의 뭐 유니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보다 소규모의 기업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신기술 하나만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투자 자금 끌어모았던 쪽은 쉽지 않은 상황.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쪽으로 시각을 돌려서 우리 증시에 여전히 소위 말하는 상대적 부진이라는 설명에서 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안 좋은데 금년에 지금까지 상승률 보면은 뭐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경제 말씀드린 관점에서 계속 연장을 한다면 중국 경제, 중국 경기, 위안화 가치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뭐 이게 뭐 얘기가 달라져요. 2020년대 들어가면 1%대 성장 이러면 또 분위기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뭔가 절대 수익률 이런 것이 좀 안 나는 시장으로 글로벌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글로벌리. 점에서 그런 점에서 사실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구별이 따로 있겠는가 사실 코스피에도 더 많이 적용되는 것 같고 중국이 겪는 리스크는 우리의 리스크이기도 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다만 과거에 국내외 경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원화 절하폭이 좀 크게 나왔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수출을 통해서 좀 경제에 다시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항상 작동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또 원화 절하폭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편이고 또 생산 이런 거 우리 해외 생산 이런 부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곧바로 국내 수출의 어떤 증가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요소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률 제고 이런 부분 이것이 결국은 수익성 절대 수익성과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많이 낮춰진다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뭐 이게 사실 안정성 원화가 또 한국 경제 신흥국 가운데서 가장 좀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6월 들어서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6조 원 이상 이제 순 투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그나마 안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이제 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일본처럼 뭐 그렇게 되어가는 어떤 그런 전조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뭐 코스피가 2103포인트 개장 초 대비 그래도 한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100은 살짝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좀 불투명하고 쉽진 않은 장인데 여기다 대놓고 뭐 장이 잘 안 보니까 쉬세요 하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너무 이 답답한 조언이니까 이 와중에도 조금 이렇게 위원님 보시기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이쪽 업종이나 아니면 뭐 종목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을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무역 분쟁 제대로 좀 설명 결론 못 지은 측면인데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어떤 그것이 단순한 미중 간의 어떤 뭐 관세 보복의 수순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줄 세우기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고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쪽은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속된 말로 많이 깨지고 반대로 그런 만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커지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개별 기업의 어떤 처한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수익이 뭐 좀 급변동 많이 까지는 조금 많이 까이는 것이고 또 많이 늘어난 조금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아이디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수익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위쪽의 불확실성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고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GDP 축에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래저래 재정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러면 재정 투자 어디 할 것인지 지금은 사실 재정 확대의 어떤 그 효과를 어떤 산업 어떤 업종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이 대부분이 개인에게 가는 이전성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았는데 그것만 하진 않겠죠. 다시 뭐 지금 3대 이제 선도 투자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고 재정의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개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투자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다시 한번 꼽아보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막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하루짜리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가지고 그냥 추경해주고 통과시켜주고 연준은 그냥 뭐 6월이 됐건 7월이 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데 금리 인하 해주고 그래서 진짜 살아나는지 경제가 추경만 하면 살아나고 금리만 인하하면 살아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네요. 예, 뭐 답답한 와중에 딱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뭘 좀 이렇게 짚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위원님께서 또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신 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